자, 먼저 타임폴리오 위너스 매치플레이 2024년 3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펼쳐졌습니다. 블랙스톤 컨트리클럽 제주도에 있는 이 골프장에서 남동 코스로 대회가 펼쳐졌고요. 스크램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네, 스크램블링 방식 같은 경우는 두 선수가 모두 티샷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곳에서 공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KPGA 선수는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 중에서 우승자가 5천만 원을 수여받겠고요. 한국 초등학교 골프연맹 선수들, 유소년 선수들도 우승 상금 1천만 원, 그리고 우승자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지원이 되면서 훈련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또 학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회장으로 선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떨리는 시간은 조추첨 시간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 이 짝꿍 정하는 추첨만 해도 정말 긴장되잖아요. 맞습니다. 선수들도 아, 나 이 프로님과 한번 팀을 이뤄보고 싶다 이런 게 다 있었을 텐데 아, 어느 선수와 또 한 팀을 이루게 될지. 사실 이 프로 선수들도 또 나이차가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선배 프로들을 보고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네. 또 어린 주니어 선수, 또 젊은 선수, 그리고 고참 선수 이 세 세대가 모여서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직접 추첨에 나섰다고 하죠? 맞습니다. 먼저 문현서 선수가 추첨을 하고 있는데요. 서여섭 선수를 뽑았어요. 네. 표정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첨을 하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황윤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서여섭 선수였고요. 자, 우리 김시원 선수와 함께할 선수는요? 김시원 선수는 김민규 선수와 짝이 됐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네. 김태호 선수와 조우영 선수. 강나홈 선수도 기대감이 드러나는 표정입니다. 배용준 선수와 한 팀이 됐습니다. 사실 이대 출전한 16명의 선수, 프로 선수들은 모두 다 정상급 선수들이라 그 누가 같은 조가 된다 해도 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가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네. 참가를 했고요. 이렇게 16팀이 완성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장유빈, 조우영 선수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두 선수가 가장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 네. 또 국가대표,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제 본인들이 가장 가까이 둔 목표를 이룬 선수들이라 그 선수들을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주요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한승수, 박찬우 선수와 맞대결을 갖는 이경준, 장동규 팀인데요. 이경준, 떨어집니다. 네. 칩인 버디를 성공하는 이경준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승수, 박찬우 팀이 투업에서 원업으로 한 홀을 내줬습니다. 14번 홀에 있는 김준원, 이재경, 김준원 선수의 퍼트입니다. 거리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 이재경. 앞서 퍼팅을 한 결과를 보고 오른쪽 경사를 더 봤었던 이재경. 서여섭의 버디 퍼. 네, 떨어집니다. 8번 홀에서 출발한 서효섭, 문현서 팀이 14번 홀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두 팀은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가 서효섭 팀이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현 선수와 한 조가 된 김유성 선수의 세 번째 샷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요. 조우영의 버디 퍼. 네, 컨시드 파는 충분합니다. 선수들의 퍼팅 감각이 상당히 좋네요. 네, 사실
어린 주니어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하고 한 조가 되면 긴장을 할 법도 한데 퍼팅하는 모습만 보면 주니어 선수들이 훨씬 더 과감합니다. 네, 지금도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기다려 봅니다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홀은 비기면서 박상현, 김유성 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준현 네 번째 샷. 네. 이 정도 강풍이면 사실 그린 주위 칩샷도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속도고요. 그렇죠. 강동원 떨어집니다. 강동원 선수가 먼저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장유빈 선수의 부담감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표정이 한층 네. 밝아졌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16강 성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수, 박찬우 선수가 투업으로 17번 홀을 지나고 있고요. 배용준, 문경준 선수는 타이, 이재경, 서효섭 선수도 타이, 조우영, 권성열 팀이 각각 원업으로 앞서고 있고 김비호, 김동민, 최승빈 팀이 투업입니다. 이제 한 3홀에서 4홀 정도가 남았기 네. 때문에 끝까지 승부를 지켜봐야겠어요. 한승수, 박찬우 팀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팀들은 정말 치열한,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근소한 차이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는 15번 홀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345m로 플레이가 되겠고요. 또 주니어 선수들은 298m로 조금 더 앞에서 티샷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를 피해야 되는 티샷을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이 홀은 페어웨이 폭이 넓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플레이를 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그린의 경사도도 심하고 이 피니치에 따라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두 번째 샷을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저 오늘 피는 오른쪽 뒤편에 꽂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박상현, 김유성 대 조우영, 김태호 선수의 경기고요. 조우영 선수의 티샷. 공이 오른쪽으로 밀린 느낌이죠. 날씨가 춥다 보면 선수들의 움직임도 평소와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스윙을 하지 못했고요. 네. 이어서 박상현 선수입니다. 거리의 가장 민감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온인데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프로 선수들이 평소 드라이브 거리가 270m가 나갔다고 한다면 이런 날씨에는 한 250m가 조금 넘는 상당히 거리의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날씨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유성 선수가 티샷을 했습니다. 나이스. 페어웨이 잘 지킵니다. 태호는 어느 벙커를 넘길까? 앞서 조우영 선수는 오른쪽으로 좀 벗어나는 티샷이었고요. 김태호 선수입니다. 네, 자신있게 스윙을 해줬네요. 김태호 선수가 확실히 거리가 많이 나가네요. 예, 가장 앞쪽에 떨어집니다. 네, 거리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박상현 선수와 조우영 선수가 김태호 선수가 공략이 좀 다를 것 같다. 어느 쪽으로 공략할지 좀 기다려보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포 다운으로 밀리고 있는 이경준 선수입니다. 이제 18번 홀은 도미 홀이 되겠습니다. 장동규 선수의 두 번째 샷. 반드시 이 홀을 따내야 되거든요. 네, 이 앞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18번 홀입니다. 네, 김유성 선수가 먼저 시도합니다. 두 번째 샷.
처음에는 프로 선수들의 경기력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니어 선수들이 플레이가 워낙 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니어 선수들의 플레이에 경기 결과가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좀 끌어내는 거는 역시 프로 선수들이 해야 될 몫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옆에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는 김태호 선수의 티샷 거리가 워낙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제일 멀리 왔어요. 네, 조우영 김태호 선수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티샷을 한 공으로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그렇죠, 김태호 선수입니다. 네. 핀까지의 거리는 현재까지 세 개 공이 모두 비슷합니다. 조우영이 두 번째 샷. 오, 네. 나이스. 이러면 버디 기회를 맞이하는 조우영 김태호조입니다. 김태호 선수의 티샷이 멀리 나온 점을 충분히 이용했던 조우영 선수의 웨지샷. 네, 티샷은 김태호, 또 어프로치는 조우영 선수가 해주면서 이게 팀워크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이경준 네. 선수가 오늘 잘 붙입니다. 9번 홀에서도 칩핀 버디를 한 차례 성공시켰던 이경준. 이러면 장동규 선수는 좀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샷을 네. 할 수가 있겠어요. 더 공격적인 샷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박찬우 선수도 가깝게 붙이면서 이 홀에서는 비겼습니다. 결국 한승수 박찬우 팀이 4-3로 승리를 거둡니다. 가장 먼저 8강에 진출하는 한승수 박찬우 선수입니다. 참 이경준 선수가 잘 붙였는데 네. 예, 박찬우 선수도 잘 붙이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오케이. 같은 자리 박상현 선수의 버디 팟. 가자. 나이스. 떨어집니다. 역시 퍼팅의 달인답게 박상현 선수가 긴 거리에서 버디 팟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김유성 선수에게는 정말 값진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현 선수가 방금 사용했던 퍼터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런 L자형이 아니라 또 블레이드형 퍼터를 사용을 하네요. 예. 거의 KPGA 최종 라운드의 모습을 그쵸, 보는 네. 듯한 이 모습을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선수들이 이벤트 대회라고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치 플레이는 먼 곳에서 오케이. 먼저 퍼트를 성공시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들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조우영 선수의 버디 팟. 나이스! 이겼어! 이렇게 되면 박상현 선수의 네. 퍼트가 들어가면서 타이가 됐습니다. 타이다. 3번홀 김준우 선수의 세 번째 샷. 와, 들어갑니다! 아, 어려운 샷이었는데 그대로 칩핀에 성공을 합니다. 한 팀인 이태희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KPGA 세이브 1위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예. 업앤다운 파세이브를 그린 밖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태희 선수인데 그 앞에서 아주 멋지게 칩인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 주니어 선수들의 칩인 버디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시우 선수의 세 번째 샷. 화면을 봤었을 때 어린 선수들은 그렇게 추워 보이지 않는데 예. 프로 선수들이 더 추워 보이네요. 파3 16번 홀입니다.
이 홀도 확실히 초등학교 선수들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180m가 넘는 긴 파3 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기온에는 선수들이 한 클럽 정도 아니면 그보다도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클럽을 길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고! 가야 된다. 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린 끝쪽에 올라옵니다. 좀 두껍게 맞았다. 좋은 선택이었네, 클럽이. 역시나 클럽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뒷바람이 불고 있어서 맞는 클럽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좀 짧게 떨어졌었죠. 너무 좋은데? 조우영 선수는 지나갑니다. 힘 좋아, 아직까지. 젊은 패기, 너도. 그리고 박상현 선수 한 조인 김유성 선수의 티샷. 이것도 클 것 같은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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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딱 괜찮았어. 5번 쳤어. 엄청 컸을 뻔했지. 네. 어. 이러면 박상현 선수보다 더 좋은 위치에 그렇죠, 네. 예, 떨어집니다. 그리고 김태호 선수의 티샷. 김태호, 조우영 선수는 모두 핀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17번 홀에 온 김비호, 박성빈 선수인데요. 3업으로 현재 도미홀입니다. 김비호 선수가 조금 짧았기 때문에 박성빈 선수는 어떨지. 그래도 홀을 지나왔고 오르막 퍼시기 때문에 박성빈 선수의 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형 믿고 한번 해보자. 아니 지금 드롭을 지금 라프잖아. 뭐냐? 먼저 친다고 하길래. 라프에서는 먼저 네 공인가 우영이? 제 공이죠. 그럼 우영이가 먼저 쳐야 돼. 그리고 라프에서는 공을 집어들면 안 돼. 아까 그 설명했잖아. 레퍼리 좀 불러주세요. 스크램블 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죠. 경기 위원 좀 불러주세요. 사실 KPGA 네. 무대를 봐도. 박상현 선수가 동반 그렇죠. 플레이어들에게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많이 얘기해주죠. 네. 네. 전우태 선수입니다. 세 번째 샷. 네. 오늘 유소년 선수들의 쇼게임 네.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3다운으로 밀리고 있는 전우태 최진호조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이 주니어 선수를 먼저 플레이를 하고 그 이후에 프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김비호, 박성빈 조만 김비호 선수가 먼저 플레이를 하고 네. 반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죠. 또 그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벌타가 주어졌고 조우영 선수가 세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타이 상황에서 이 벌타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네. 박상현 선수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딱 한마디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퍼팅 이후의 세레머니도 그렇고 그렇죠. 예, 굉장히 진지하게 선수들이 네. 임하고 있어요. 또 골프는 흐름이 워낙 중요해서 페널티나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나면
당연히 다음 플레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박성빈 선수의 버디 퍼스는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비호 선수의 버디 퍼스 3업 도미홀입니다. 네, 떨어집니다. 이렇게 17번 홀에서 16강전을 마치고 있는 김비호 박성빈 선수입니다. 두 번째 8강 진출팀이 등장했습니다. 김비호 박성빈 선수가 8강에 올라갑니다. 박상현의 버디 퍼. 오케이. 자, 이렇게 박상현, 김유성 팀이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16강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아, 두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김비호, 박성빈, 한승수, 박찬우 팀이 8강에 이미 올라갔고요. 박상현, 김유성, 권성열, 신민건, 그리고 최승빈, 김시우, 문경준, 김민준, 서효섭, 문현서 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고 김동민, 박준현 팀은 투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블랙스톤 컨트리클럽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타임플리오 위너스 매치플레이 정지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6강 경기가 샷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먼저 이번 대회의 호스트를 맡은 박상현 선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제3회 타임폴리오 자사공연 시합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 초등학생들이 공치는 그 모습과 그 눈빛이 너무 좋아서 와, 저도 옛날에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선배로서 이 호스트를 또 맡게 되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갈 것 같아서 호스트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10회, 20회뿐만 아니라 진짜 100회 이상 갈 수 있는 시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어를 뛰고 골프채를 놓기 전까지는 꼭 참가를 해서 조금이나마 조언이 되고 좀 행복한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한국 남자 골프의 발전에 항상 진심인 박상현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박상현 선수는 국내 투어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어도 병행하기 때문에 정말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이런 또 의미 있는 대회를 호스트를 해서 참 선배로서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홀을 내준다면 패배하는 배용준, 박나훔 조입니다. 아, 좋습니다. 배용준 선수. 특히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정상적인 샷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그린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숏게임이 중요한 컨디션입니다. 사실 이 정도 바람이면 스윙하는 자세도 약간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17번 홀 박상현 선수의 티샷. 조금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우영 선수의 티샷.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김태호 선수예요. 팀 컬러는 조우영, 김태호 선수가 장타력이 있습니다. 예. 쪽으로 밀렸던 김태호의 티샷. 지금 프로 선수들의 샷은 대체로 왼쪽으로 갔고 김태호 선수는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성의 티샷. 김유성 선수도 약간 왼쪽입니다. 문경준 선수 5번 홀 네 번째 샷.
2호를 내주면서 두 팀은 타이가 됐습니다. 예, 승리한다면 16강을 끝낼 수 있었던 문경준 선수였는데 타이가 됩니다. 그리고 박준현 선수의 두 번째 샷, 김동민 선수와 한조입니다. 같은 자리 김동민. 오, 그린 앞쪽 벙커에 떨어집니다. 김유성 선수의 공으로 이어가네요. 김유성 선수가 샷을 할 때마다 박상현 선수가 나이스로 외쳐주고 네. 있어요. 김태호 두 번째 샷. 두 선수 비슷한 위치에 와 있죠. 예. 같은 자리에서 조우영 선수입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빠르게 카트로 이동하는 선수들이고 사실 비가 더 어렵냐 아니면 바람이 더 어렵냐라고 하면은 바람을 선택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물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린도 잘 받아주고 전체적으로 플레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은 이 정도 기온에 이 정도 바람이면 샷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워낙 체온도 떨어져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아, 체력적으로도 참 에너지 소모가 그렇죠. 많을 것 네. 같아요. 장유빈 강동원 선수입니다. 권성열 신민건 팀은 원업으로 이제 도미호를 맞이합니다. 핀 앞쪽 좁은 공간을 공략한 신민건 네, 선수입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고 있어서 파4 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세 번째 샷을 한 2, 30m 그린 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공이 스핀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앞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만큼 공이 떨어질 때 수직으로 떨어지는 랜딩각이 가파르다 보니까 많은 백스핀이 걸렸죠. 이번엔 김태호 선수의 세 번째 샷. 저렇게 강하게 바람이 불 때는 짧은 클럽은 너무 탄도를 낮추려고 눌러치기보다는 아예 한 클럽 더 긴 클럽을 선택해서 부드럽게 쳐서 탄도도 낮추고 스핀량을 줄이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두 클럽 정도는 길게 선택하는 게 유리한 날씨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같은 바람이어도 숏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두 클럽 바람이면 롱아이언은 한 클럽 한 클럽 반 아무래도 이 탄도가 낮고 볼 스피드가 빠른 클럽일수록 바람의 영향을 짧은 클럽보다는 덜 받습니다. 김동민 선수와 한조인 박준현 선수의 세 번째 샷이었고요. 자, 여기도 투업이고 이제 도미홀입니다. 김동민 선수의 세 번째 샷. 충분히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장유빈 선수는 버디를 노립니다. 네, 떨어집니다. 상당히 부담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또 버디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홀까지 경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시훈 선수의 버디 퍼트. 상대 팀보다도 더 가까이서 세 번째 샷을 플레이했던 조우영 김태호 팀이지만은 그린을 놓치고 네 번째 샷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 깃대를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예.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맞고 나오니까 박상현 선수가 너무 좋아하네요. 아주 기쁘게 컨시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선수의 네 번째 샷. 조우영 김태호 팀은 17번 홀 8호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파만 해도 승리하는 권성열 신민건 팀인데요. 상당히 초조하죠. 네. 김민규 선수 팀 입장에서는 저 퍼시 안 들어가기만을 바랄 거고요. 네. 권성열 16강을 끝냅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진 세리머니까지 함께합니다. 네. 자, 권성열 신민건 팀이 원업으로 승리를 하면서 8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김민규 선수는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유선현 선수와 상당히 좋은 케미를 보여줬어요. 권성열 선수가 우승을 기록했었을 때 SK텔레콤 대회에서 우승하고 연장전에서 우승할 때 정말 엄청난 세리머니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상현 선수의 버디 퍼트. 두 팀은 2홀에서는 8호 비겼습니다. 여전히 박상현 김윤성 조가 원업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선수의 버디 퍼트. 전체적으로 유선현 선수들의 퍼팅을 보면 거리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퍼팅 같은 경우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역효과가 나는데 이 어린 선수들은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서 퍼팅에서 프로 선수들 못지않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프로 선수들이 주니어 선수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았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보면 퍼티 이거죠. 예. 네, 이거죠. 아, 멋진 세리머니를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박나훔 선수가 버디를 기록하면서 배용준 박나훔 조가 네. 원업으로 8강에 올라갑니다. 아,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박나훔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퍼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배용준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이제 18번 홀입니다. 파포 18번 홀에 온 박상현 김유성조. 티샷을 할 때는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공이 왼쪽 페어웨이를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그린에서는 멀어지게 되죠. 예. 정말 어려운 411m의 파4홀입니다.
박상현, 조우영 선수는 거의 비슷한 거리에 떨어집니다. 최승빈 선수의 도미홀입니다. 네. 2단 그린 위에 있는 핀이 잘 공략했습니다. 김준우 선수의 세 번째 샷. 자, 도미홀이기 때문에 이제 이태희 선수가 좀 가깝게 붙여줘야 그렇죠. 될 텐데요. 네. 언덕을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바로 전주에 이 아시안투어 대회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이 경기에 출전을 못할 것도 같다고 했었는데 예. 그래도 사실 이 대회 이 어린 선수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나무 맞고 떨어집니다. 김유성 선수의 티샷이었고요. 김태호 선수가 거리가 많이 나서 이 홀에서 티샷을 잘 해놓으면 조우영 김태호조가 또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많이 나네요. 이태희 선수의 네 번째 샷. 자, 상대 팀 공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김준우 선수가 또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겠죠. 김시우 선수의 버디 퍼 들어가면 16강을 끝냅니다. 네. 자, 이렇게 최승빈 김시우 조가 이태희 김준우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또 두 선수가 완벽한 호흡으로 16강전 첫 번째 경기를 승리를 챙깁니다. 박상현 선수 18번홀 두 번째 샷. 거리를 계산하고 클럽을 선택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짧았습니다. 네, 오늘 박상현 선수의 아이언 샷은 조금씩 짧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유성 선수. 네. 하필이면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경사에 맞았어요. 페널티 구역을 넘어가지 못하고 물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양 팀 간의 거리 차이가 티샷에서만 한 50m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바로 김태호 선수가 또 멀리 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린 왼쪽 벙커에 떨어집니다.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역시 상하 분리죠. 다운스윙을 할 때 하체가 빠르게 열리면서 상체 하체가 분리되는 양이 많은데 김태호 선수도 매우 빠른 하체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우영 선수도 그린 살짝 바꿨죠. 네.
네 선수 모두 그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4번 홀 장유빈 선수의 티샷. 자, 여기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장유빈조고요. 그런데 김동민 선수의 티샷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김동민 선수의 티샷, 그리고 이제 박준현. 네, 강동원 선수는 핀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자, 다시 김유성, 박상현조 세 번째 샷. 조우영, 김태호 선수가 핀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깝게만 붙이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자, 박상현의 숏게임은 어떨지. 홀을 지나치긴 했지만 그래도 짧게 치진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이 앞바람도 불고 있어서 혹시 공이 바로 멈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플레이했던 박상현 선수의 세 번째 샷이었습니다. 강동원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아, 네, 좋은 퍼셨는데 생각만큼 많이 꺾이질 않았네요. 하지만 좋은 퍼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유빈 선수한테는 참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게 또 바로 팀워크가 그렇죠. 될 네. 수가 있겠고요. 사실 나쁜 스트로크를 하거나 경사를 완전히 잘못 읽어서 속도를 못 맞추면 장유빈 선수가 도움이 많이 되질 않는데 예.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라인 참고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됐는데요. 네. 자, 김동민, 박준현 대 장유빈, 강동원. 이렇게 김동민, 박준현 팀이 원업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투펀만 해도 홀을 비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컨시드를 줬고 김동민, 박준현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김태호 선수가 그린 바깥쪽에서 버디펏을 시도합니다. 이 정도 퍼트면 조우영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조우영. 네. 네.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이제 문제는 두 선수의 파펫에 달려 있습니다. 거리는 박상현 선수 샷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인 것 같았지만 오르막 퍼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출발부터 공이 튀고 왼쪽으로 가면서 정확한 경사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가 박상현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초조해 보이는 조우영 선수였습니다. 박상현 선수도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네. 이제 아, 두 팀의 간격이 사라집니다. 타이로 다시 한번 동점이 되는 박상현, 김유성 대 조우영, 김태호 선수입니다. 아 정말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팀은 조금 더 경기를 펼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딱 한 차례 박상현 선수 팀이 투업까지 간 걸 빼놓고선 그 외에는 다 원업 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김비호, 박성빈, 권성열, 신민건, 한승수, 박찬우 선수가 8강에 올라갔고요. 김동민, 박준현, 최승빈, 김시우, 배용준, 박나훔, 서효섭, 문현서 선수가 8강에 올라갔습니다. 팀과 또 장타를 앞세운 조우영 팀. 마지막 홀에서는 장타력이 있었던 조우영 팀이 유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첫 번째 홀 조우영 선수의 티샷으로 시작합니다. 아 오른쪽으로 네. 떨어졌는데요. 네, 공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조우영 선수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김태호 선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좋은 짝을 만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상현 선수의 티샷. 박상현 선수는 페어웨이 왼쪽 지켰습니다. 이러면 김태호 선수의 티샷이 중요해지는데요. 스윙이 초등학생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강한 예. 스윙을 하고 있죠. 박상현 선수의 공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네, 조금 더 나갔기 때문에 이 조우영 선수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유성 선수의 티샷. 아이고. 아, 조금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있잖아. 왼쪽으로 벗어나면서 네. 그래도 두 팀 모두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페어웨이를 잘 지켰습니다. 생각대로 경기 잘 안 풀리고 있죠. 김성 선수는 티샷이 18번 홀에서도 그렇고 자꾸 왼쪽으로 당겨지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또 풀어나가는 모습도 함께 플레이하고 있는 박상현 선수에게 많이 좀 배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7번, 6번. 7번, 6번. 6번, 5번요. 어, 너 6번, 5번? 네. 맞바람 심해. 어, 5번 밑에. 어, 아, 그래. 케니 5번이랑 4번이 틀려. 지금 6번, 5번을 얘기했는데 박상현 선수의 얘기를 듣고 그렇죠. 한 클럽 더 네. 길게 선택을 바꿨습니다. 사실 바람에서의 플레이는 공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노하우,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셋, 스톱, 셋! 아, 그린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다 쳐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생각보다 바람이 심하네. 쭉 많이 보고 치면 되겠다. 사실 악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니어 선수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런 날씨에서 플레이할 때 이런 프로 선수들의 노하우를 배워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유성 선수의 두 번째 샷.
우측을 우측을. 아이고 아깝다. 박상현 선수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네, 플레이를 잘했는데 확실히 바람이 강했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클럽을 더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예. 짧은 결과가 나왔겠죠. 와우. 오. 그지 후발은 심하지. 자 그린 위로 올린다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 조우영 선수인데요. 네, 좋았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충분히 우측을 보고 플레이를 했던 조우영의 두 번째 샷. 프로님께 조금 어제 비슷하긴 한데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박상현 선수의 세 번째 샷. 선수들이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숨소리만 들어도 춥네요. 네.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김유성 선수까지 세 번째 샷을 마쳤습니다. 자, 먼 거리 버디 팟 김태호. 자 이게 들어갔다면 그렇죠. 경기를 끝낼 수가 있었는데 네. 돌아 나왔습니다. 와 조우영 선수의 정확한 퍼트 하지만 살짝 돌아 나오면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박상현 선수가 바로 정리합니다. 자 이러면 연장 한 번 더 갑니다. 아, 조우영 선수의 퍼트가 정말 결정적일 뻔했거든요. 네. 순간 끝났구나 할 수도 있었는데 그 퍼시 돌고 나오면서 두 번째 연장 홀로 넘어갔습니다. 조우영 선수는 플레이하면서 티샷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박상현 선수의 티샷인데요. 나이스. 아, 분노의 샷. 분노의 샷인가요? 네. 가장 고참 선수 중에 한 명이 있고 네. 그런데도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 또 왼쪽 갔죠? 이거 또 김유성 선수는 경기 후반부터는 티샷이 왼쪽으로 좀 벗어나네요. 네, 아마도 날씨 때문에 또 추위를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은 사실 카메라 앞에서 경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네. 때문에 자세가 좀 뻣뻣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김태호 선수는 티샷 좋습니다.
연장 두 번째 홀 박상현 선수의 두 번째 샷. 스탑. 이 순도를 낮게 치려다 보면 저렇게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당겨졌던 샷이 벙커 턱을 맞고 다시 나왔습니다. 같은 자리 김유성. 샷 좋다. 아, 네, 이번엔 김유성 선수 잘 쳤습니다. 박상현 선수의 공을 친 김유성 선수 이제는 더 좋은 위치에 보내고 있습니다. 셋. 어, 그린 살짝 바깥쪽. 네, 그래서 저 위치는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김태호 선수가 연장 와서 더 힘을 내주고 있어요. 조우영 선수의 두 번째 샷. 조우영 선수는 김태호 선수한테 맛있는 것 좀 사줘야겠는데요. 네. 티샷, 세컨샷 모두 김태호 선수의 공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팀 모두 이제 유소년 선수의 공으로 세 번째 샷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성의 세 번째 샷. 나이스. 나이스. 아, 좋습니다. 아, 네. 박상현 선수의 칩샷이 확실하게 붙이지 못했는데 예. 김유성 선수가 좋은 세 번째 샷을 보여줬네요. 지금 연장 두 번째 홀은 유소년 선수 간의 맞대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과감하게 시도해봤던 김태호 선수입니다. 나 핀 뽑아도 돼요. 자, 이게 들어간다면 경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조영. 아. 네. 연장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모두 퍼트를 제일 잘 해주고 있는 조우영 선수인데 프로님이 할까? 네가 먼저 할까? 경기를 끝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래? 네. 김유성 선수가 먼저 시도합니다. 네. 아, 네. 부담이 되는 퍼시였는데 예. 본인이 먼저 퍼스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성공까지 시켰습니다. 대답에 자신감이 있었고요. 비기는 이렇게 네. 비기는 거 없이 연장 세 번째 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3차 연장이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호 선수의 세 번째 샷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 조우영. 네, 두 선수 모두 칩핀을 시도했지만은 파에 그쳤습니다. 3번 홀에서는 반대가 됐죠. 1, 2번 홀에서는 박상현, 김유성 선수가 그린을 놓쳤었는데 네. 먼 거리에서 버디 펏 시도했었고요.
자, 하지만 또 한 차례 팝퍼스 성공시키면서 두 팀 모두 양보할 네. 생각이 없습니다. 유리한 네. 위치가 됐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고 있는 두 팀이고요. 이제 4차 연장입니다. 조영 선수의 버디펏. 퍼팅감은 나쁘지 않은데 계속해서 홀을 조금씩 스치면서 벗어나는 조우영의 버디펏. 박상현 선수 먼 거리 버디펏. 김유성 선수입니다. 네, 약했어요. 아, 이러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아, 대회가 사실 이벤트 대회에서 네. 조금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아, 양 팀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정말 지기 싫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로 정리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 연장이 됐습니다. 김태우 선수의 버디펏. 자, 언덕을 잘 넘어왔습니다. 가자! 아,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가자! 자, 이렇게 아, 5차 연장까지도 네.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아, 이런 이벤트 매치에서 이렇게 5차 연장을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연장 6번홀까지 왔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389m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이는 파4홀이고요. 확실히 티샷에서는 조우영, 김태호 선수들이 계속 네. 앞서 있습니다. 자, 네 선수가 티샷을 치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몇 번이야? 8번. 이렇게. 8번 좋다. 8번 아이언을 잡은 김유성 선수의 두 번째 샷.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도 조금 왼쪽입니다. 스톱, 스톱. 그리고 조금 멀어졌습니다만 그린 위쪽으로 올려놓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어, 훨씬 가까이서 치네요. 네. 오! 자, 승부의 네.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김태호 선수입니다. 티샷도 김태호 선수의 티샷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정말 멀리 나왔고 그에 또 웨지샷까지 이어서 거의 탭핀 버디가 확실히 되는 김태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조우영 선수 같은 자리에서 쳤습니다. 아, 와, 이것도 좋네요. 두 선수가 네. 모두 좋습니다. 와, 김태호 선수가 연장으로 와서는 엄청납니다. 앞선 김태호 선수의 샷 장면인데요. 낮은 탄도 웨지샷이었는데 스피드 적절히 잘 걸렸었죠. 네. 와, 현장에서도 감탄이 나오는 네. 샷이 나왔습니다. 조우영 선수는 예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상현 선수의 버디펏. 네, 좋아요. 대단.
대단하네요. 네. 박상현 선수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 다들 끝났다 했었을 텐데 표정이 네, 네. 달라지죠 또. 와, 이렇게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제는 7차 연장입니다. 사실 조우영 선수도 끝났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태호 선수의 티샷. 이어서 김유성 선수입니다. 좋다. 우와, 진짜 좋다. 야, 유성아. 유성아. 좋았어. 네. 6차 연장에서는 박상현 선수가, 7차 연장에서는 김유성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 김유성 선수가 계속해서 샷에서 실수가 나왔었는데 예.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아주 멋진 샷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 조우영 선수의 부담감이 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두 팀의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네. 와, 6차 연장의 그 박상현 선수의 버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6차 연장까지 조우영 김태호조가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또 박상현 김유성 팀은 수비였죠. 그렇죠. 계속 막아내고 막아내다가 7차까지 왔는데 아, 여기서 김유성 선수가 한 건 했습니다. 지금도 박상현 선수가 샷 이후에 유성아 고마워로 외쳤어요. 네. 자, 7차 연장까지 오는 이 승부의 끝, 이제 그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태호 선수의 두 번째 샷. 진짜. 와크하고. 약간 두껍게 맞은 것 같아요. 자, 조우영 선수 이제 같은 팀인 김태호 선수에게 하나 그렇죠. 보여줄 때가 네, 됐습니다. 지금 부담감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도 가깝게 붙였기 때문에 네. 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고요. 결국 버디가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김유성 선수가 퍼팅에 자신이 있는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먼저 치겠다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유성의 버디 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박상현 선수였고요. 이틀막이라고 하죠. 네. 예. 그래도 경사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골프는 한 번 보고 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박상현 선수가 원래도 퍼팅을 잘하는 선수지만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올라갔다고 봐야 합니다. 박상현의 버디 퍼 들어가면 경기가 끝납니다. 박상현 떨어집니다. 박상현 선수와 김유성 선수가 호응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습니다. 조우영 김태호 선수 정말 잘했는데 예. 아, 이 마지막 홀에서 김유성의 티샷, 박상현의 마무리. 아,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 펼쳐진 25홀의 긴 승부의 끝은 박상현 선수의 두 홀 연속 버디였습니다. 자, 이렇게 16강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상현, 김유성 선수가 가장 오랜 승부 끝에 8강에 올라갔고요. 김비호, 박성빈 선수로 만나겠습니다. 권성열, 신민건, 한승수, 박찬우 선수의 8강 맞대결이 펼쳐지겠고 김동민, 박준현, 최승빈, 김시우 그리고 배용준, 박나훈, 서효섭, 문현서 선수가 8강에 올라왔습니다.